황소 개구리. 울음소리가 황소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1970년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적이 없던 황소개구리의 수는 급속도로 늘어났고 우리나라 고유종을 잡아먹어 물고기와 개구리 등 많은 생물들의 수가 줄었다. 그 황소개구리의 레끼! 올챙이 오늘 다 뒤졌다. 자, 여러분은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있는 저수지에 와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저희 뒤에 있는 분들 보이시죠? 네, 저분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뭐야 이렇게 이거? 안녕. 이제 반말하기로 했구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둔봉 같은 곳으로 왔는데, 자, 이쪽에 지금 깨부님이 한번 족대질 한번 해볼게요. 조심하세요. 이제 빠지면 딱 1분 찍고 빼줄게요. 있어요? 네, 여러분 라떼스입니다. 포인트 이동? 여기 잔뜩 뭐가 위에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황소개구리 올챙이들이 바닥에 갈아있다가 약간 숨쉬러 한 번씩 위로 올라와서 이제 공기 먹고 들어간다고 해요. 유해동 물레끼들. 자, 그래서 일단 발이 닿는 곳으로 가가지고 족대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족대질을 한번 해볼게요. 조심하세요, 핑크님. 여기 만약에 빠지면은 구해주실 거죠? 네, 1분 있다. 뭐라. 좋아! 있어. 아, 이거 수채. 자, 여러분 이거 왕잠다리 수채라고 이제 유충이죠. 버릴게요. 체력 다 된 것 같은데? 족대질 두 번 했는데 지금. 롯 같아요. 잡았는데. 아, 붕어 갖다 버리세요. 바로 방생해주겠습니다. 간 디스토마 꺼져. 그리고 올라오세요. 올라 안 잡아줄 거야. 너 나약 너 너무. 자, 여러분 합동 작전으로 할게요. 진격의 보길이 또 나왔다. 제발. 죄송합니다. 네, 돌아갑시다. 자, 여러분 지금 세 포인트 이동했는데 여기서 방금 한 마리 봤거든요. 자, 요거 뜰채 버려져 있는 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요거 엄청 많아.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자기야 잡았어? 잡았어 자기야. 좀만 기다려. 잠깐만, 이거 올챙이 아닌가 얘는? 자자. 내가 방금 잡은 거 올챙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올챙이 아니네. 아이씨, 올챙이 버려 이 새끼야. 잡았다! 어디? 진짜로? 어디요? 잡았다!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친구야? 이 사람 구라도 치네. 잡아줘. 뭔데 너? 조금만 있어. 1분만 찍을게. 빠졌어. 여기 있네. 일로 간다. 잡았다. 자, 여러분 일단 한 마리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야, 겁나 크죠? 제 손이랑 비교해보시면 엄청 큽니다. 이거, 뭐? 이거. 1타이피. 어디? 진짜? 이야, 오케이. 야, 이까지 하면. 어디 갔어? 이거 방생하면 벌 받아. 아니, 잡았어요. 와, 오케이. 일단 3마리. 이거 3마리 바로 키. 아유, 물도 주고 잘해주시네. 유해동물한테. 자, 여러분 저렇게 손으로 잡을게요. 일로. 옳지. 길들이기 완성이라 했기야. 자, 여러분 저 앞에 있거든요. 부리님이 잡을 거예요. 발로 밀어. 오케이. 크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목표치를 한번 정해봅시다. 몇 마리 잡을까요? 100마리 정도 잡자. 오케이. 여기도 있어. 이런 애들 그냥 쓱 가다가 얘네가 여기 땅 속에 파고들려거든요. 그럼 리발리기 하면은 바로 잡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마리 잡았어. 근데 사이즈가 엄청 나요. 몇 마리 잡았다고요? 네 마리. 아직 한 마리 남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흩날리는 것들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한 마리 박혀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저기 움직이죠. 자,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한 마리 잡았다. 얘 롯나 크다. 야, 얘 진짜 큰데? 자, 들어가라. 수풀 같은데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세요.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면은 한 마리 더. 나쁘지 않은 크기. 이 정도면 준수해요. 한 마리 더 있네. 1타 2피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마다 쓰고 죽고 올챙이리 말리기. 자기야 문 열어. 연다. 빨리 넣어야 돼. 열고. 열었다. 다른 곳? 지금 보시면은 한 8마리, 9마리쯤 된 것 같아요. 거기 있어요? 1타 2피! 몇 마리? 3마리! 이야. 근데 제가 생각에는 보길님 이거 솔직히 먹으려면 바로 먹을 수 있죠, 지금. 먹죠. 버려주세요. 자, 먹게요. 들어가 이래게요. 여기 이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야, 뭐야? 4마리. 야. 방생할 뻔했네. 이거 방생하면 감옥 가요, 여러분. 럴컹. 아, 이거 뭐야? 이거 제가 버린 거 방금. 아, 나 또 쓰레기 누가 버리는 줄 알고. 착한 척 하려 했구나. 자, 키블레기야. 잡혀요? 무조건 잡히네. 보길님이 하면. 야, 정말... 들어가래기야. 제가 발로 해드릴게요. 브림 몰아주세요. 오케이. 3마리. 거의 1타 3피 4피 하네.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여러분 크기 보시면 일반 올챙이의 5배는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정도 올챙이면은 뒷다리 언제 나요? 얘 있죠. 얘부터 조금씩 날 거예요. 아, 이 정도 크기부터? 들어가 이래기야. 이리 와. 이거 자꾸 왜? 아, 미안해. 너가 주워줄 거 알고 그냥 버리는 거야. 들어가. 죄송해요. 3마리. 이리 와 이리 말래기야. 죽어라 이래기야. 벌써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와, 얘가 진짜 크다. 혹시 브리님 뒷다리 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연에 있는 건 못 봤어요. 바로 대주세요. 자, 뭐라. 진격의 보길 좋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잡지? 뭐야, 손으로 잡았어? 에이. 야, 역시 롱브르. 넣어버려. 롱브르. 왜 그래, 로깨비. 만져. 진짜로? 여기 올려주세요. 오케이, 1타 3피네. 들어가버려. 넣어버려. 닫아버려. 에이. 손으로 잡아주세요, 손으로. 달래. 잡으면 돼요. 아이씨, 잘 다루네. 에이. 왜 이렇게 잘 달래? 빨리 벌려, 롱브르. 자, 여러분 이제 다른 포인트 있다 그래서 그 포인트로 바로 이동할게요. 저런 보 같은 곳 아래에 좀 많이 있거든요, 생물들이. 자, 일단 보길님이 여기 포인트가
끝내준다고 해서 왔는데 사실 저번에 여기 왔었는데 없었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아까 그 망둥어들밖에 없네. 이거 아까 그 망둥어인데? 아 이게 아닌데? 자 여러분 당황했습니다. 아니. 네 여러분 오늘 물고기 퇴치입니다. 물고기 퇴치. 아. 오 거기네. 오케이. 있다. 오 이거 뭐야? 우와 여러분 개 커요. 역대급인데? 그니까요. 어 뒷다리 나왔다. 자 여러분 여기 밑에 약간 그 루랄 같이 나온 거 있죠? 이게 바로 얘 뒷다리입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아니 얘 유해동물 펀치액이야. 오 버글렘 개 섹시. 있어요? 아 없어요. 똑바로 하자. 버글리 제가 해볼게요. 제가 모를까요? 아니요 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영상이나 찍어요? 락치고 영상이나 찍을게요. 락치고 영상이나 찍어. 사실 여러분 그 제가 족대 경력이 한 25년 되거든요. 어머니 저 뛰고 바로 족대부터 잡았어요. 지금 이 족대를 봤을 때 포인트만 딱 잘 잡으면 수십 마리가 나온 거. 아까 버글리 이쪽 했는데 다 공쳤지. 이렇게 풀이 밖으로 나온 거. 여기는 약간 애들이 이제 살기 좀 좋은. 자, 여기 딱 바닥에 딱 대고 그리고 여기 앞을 그냥 딱 세 번만 밟으면 돼. 왜 세 번? 세 번 맞아요? 내 숫자는 세 번이 이거야. 들어버려. 편집해드려요? 어, 이거 편집. 자, 여기 안에 한번 봐봐. 비발레. 여기 있잖아. 오, 주댕이 징그럽게 생겼어. 거기는 솔직히 키스 할 수 있죠? 먹죠, 이거. 바로 먹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저 안 할래요. 그렇게 해도 잡혀요? 우와! 어 뭐야? 방금 스킬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방금 혼자 옆에서 딱 요런 식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봐 이거 봐 어, 뭐야 저렇게 커? 여러분 개 커요 이 새끼! 양옆에 있는 애랑 지금 비교하시면 보이시죠? 가운데가 헌저히 큽니다. 얘는 곧 뒷다리도 날릴게요 이거. 야 뽀찌야 꼬리 좀 흔들어봐. 그래 밥 줄게 이랄게야. 여러분 여기 한 마리 또 기어갑니다. 자 혼자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 세 마리 들고 있는데? 오케이 자 오케이 한 마리 추가! 어디요? 아 일로 잡았어요? 아니요 한 마리 나갔는데? 들어가! 럼블의 소원 스킬 제발 오케이! 아이 잘 잡네. 너도 그래서 잡았잖아 내가.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뒤에서 바로 뒤치기로 잡아볼게요. 너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아직 여러분 눈치 못 챘습니다. 야 리발렉! 야 리발렉! 아직 눈치 못 챘어요. 심쿵 한 개 눈 가려주고 개뚱뚱해서 개느리네. 내 세 발자국이 니 여덟 발자국이다 리발렉. 내가 착하게 이렇게 타 잡으려 했는데 그냥 리발렉이야 이렇게 잡아버릴게. 터트려. 자 한 마리 손에 끼고 다음 렉기 어딨니? 나와렉기야. 사실 여러분 여기 왜 성게 아니야 이거? 아 맞다 리발렉 여기 민물이지? 밤송이지? 밤나무네. 지금 저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이 위쪽으로 갈수록 별로 안 나옵니다. 개치수가 현저히 적어져요. 맞다 너 선에 지고 있었지? 지금 거의 다 말라가거든요 얘? 얘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죽어도 되구나. 너는 유해동 물렉기니까. 자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한 마리도. 지금 아래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자 여러분 그래 야. 그만 짖어라 진짜. 깨비 보여준다. 자 여러분 이 올챙이는 그냥 여기 육지에다 던져올게요. 조심히 가. 어 더 숙여. 어 찔린다. 어 자기 어 섹시. 중간 점검으로 잠깐 빼놨는데 40마리쯤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분 생태 교란종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운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일단 빼놓고 여기다 다 넣을게요. 이 아까 뒷다리 있던 애는. 어이 귀엽다 뒷다리 한 번만. 아 웰시코기네. 자 여러분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여기 지금 개까지가 있는데 두 마리가 있어요. 어 잠시만 옆에 잠깐 한 마리 더 있다. 어 얘 대가리만 있다. 어 러그네. 아 서그네. 아이씨 개 맞은. 아이씨 개랄게야. 있어요? 잡히긴 잡혀요? 잡혔는데 한 마리. 아 여기 애들은 근데 크지 않다. 창루에 있는 애들은 별로 안 크고 아까 저쪽 하루에서 잡았던 애들이 요런 애들 있죠. 아주 큼지막한 애들. 두 마리 크기 비교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펀치. 아 얘 크다. 근데 얘 옆에가 빨개요. 어 옆에 약간 여드름 났네 이 새끼. 들어간 펀치 새끼야. 얘도 있어. 와 얘 크다. 느낌 좋아요? 거점이 많겠다. 어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더 있다. 두 마리. 세 마리. 아, 자기야 이거 좀 넣어둬. 어디 이거... 오케이 다섯 마리. 내 마음. 고마워. 자 들었다 파이브. 또 깊은 곳. 오 조심해. 잠깐만. 보건이 엉덩이에서 거품 론나 나와요. 지금 조져 오케이 한 마리 이거 물고기 꺼져. 자 넌 통에 꺼져. 닫아버려. 야 감옥 갈 뻔했네. 저기 큰 놈 한 마리 있습니다. 저거 잡을게요. 이 새끼 나한테 등을 보였구나. 뒤치기를 보여주지. 잘 가서 그냥 안녕 반가워 리바레끼야. 야 아직 눈치 못 챘어. 그때 그냥 쏙 놓쳤다 리바. 여기 사이레끼야 들어가. 닫아.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잡아온 녀석들 마리 싸움 확인해 볼게요. 자 이야 와 생각보다 많네.
많네. 많아 많아. 50마리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번식할 때 6,000마리 번식하죠. 한 마리에 지금 1,000마리씩 대충 복사한다고만 쳐도 지금 50,000마리 이상은 황소개구리로 또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도 이 지역 아래에 있는 곳에서는 많이 퇴출 한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개체수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 이거 뒷다리 너무 귀여워. 발 모으고 있네. 기도하는 버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또 잡았는데 또 가져가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 녀석들 한 10마리 정도 좀 큰 놈으로. 예. 오 이렇게 거의 시룩챙이네. 야, 얘도 크다. 야, 얘 뒷다리 하나 있거든요. 약간 루랄 느낌인데 버릴게요. 10. 딱 10마리만 가져가서 집에서 먹어보도록 할 건데 사실 보통 튀겨 먹거나 뭐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황소개구리 올챙이 포는 없더라고요. 말려서 쥐포처럼 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돌려서 묶어버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들이 혹시 아직 살아있을까봐 열어버려. 살아있는 것 같은데? 부어버려. 와우. 여러분 저는 뒷다리 난에 딱 한 마리 챙겼거든요. 요거 한 마리 챙겼는데 얘 뒷다리 지금 있는 거 보이시죠? 오면서 났나보네. 아 유해동물의 지정대 황소개구리 이래끼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래끼들이 이 낙지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을 낳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알을 낳을 때 4만 개까지 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올챙이가 된 황소개구리는 이제 1년 동안 올챙이로 살다가 황소개구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는 게 있는데 외갈이나 뭐 너구리 이런 애기들이 황소개를 많이 추배를 해가지고 황소개구리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죠? 롬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퇴치할 건데 일단 지금 이래끼들 배에 착살 낼게요. 어우 미친놈 냄새나요. 어느 애끼부터 이래끼다 이래끼야. 넌 뒤졌다. 올챙이 배를 까보면요 거의 내장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어우야 안 먹을래요. 터치. 자 이렇게 내장을 뺐으면 워터야 조져. 자 그리고 저번에 황소개구리 손질했을 때도 황소개구리의 겉에 껍질을 벗겼거든요. 요 올챙이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겉에 있는 껍질 있죠. 자 요거를 쭉 잡아당기면 요렇게 벗겨져요.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황소개구리 올챙이의 손질 다음 모습입니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약간 거머리 같죠? 자 여러분 근데 보시면은 살이 굉장히 두툼해가지고요. 요거 포로 해가지고 먹으면은 생각보다 맛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아직 검증한 사람이 없습니다. 포로 먹었을 때 맛있는지 맛없는지 개라떼서. 자 그래서 이렇게 뜬 거는 바로 저 멀리 꺼지고 여기 나머지 8마리도 이렇게 싹 다 한번 손질해볼게요. 그러니까 개쌉 로가다 유해동물 펀치. 자 여러분 이렇게 9마리 손질이 다 됐으면은 저기는 우리 건순이한테 한번 말려줄게요. 열어버려. 아주 가지런히 놓아줄게요. 가지런히 많은 추억 개 아저씨. 여기 어? 뭐야? 치킨 왔다. 치킨! 이 자식 말이야.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올렸으면 띠리리리리 띠 나가리 봉쇄 12시간으로 우리 건순이 맞춰놓고 바로 파이어! 12시간 뒤에 봐요. 라탕마탕 황소개구리 먹기 전에 나가리 워싱하러 가자. 자 여러분 드디어 화소개구리 락시 롤챙이 포가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멸치 쪼가리 같죠?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무슨 냄새가 나면은 이 약간 갯벌에서 3년 동안 썩은 개 냄새가 나네. 리발 펀치. 자 여러분 근데 생선포 뭐 지포 황태 명태 뭐 이런 것들은 구워서 먹지 생으로는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황소개구리 롤챙이 요거 한번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오랜만에 레 떨린다.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여러분 절대로 먹지 마세요. 무슨 맛이냐면 저는 쥐포처럼 조금 찐득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타닥 부서지더라고요. 약간 튀김 맛이 나면서 약간 비린 맛이 조금만 나다가 갑자기 비린 맛이 확 넘쳐가지고 라가리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입안에서 다 으스러뜨렸는데 으스러뜨리니까 그 표면력이 많아져가지고 훨씬 더 그 갠 록 같은 맛이 쫙 베이더라고 리바. 그럼 그래서 생으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너네 다 화형이다 이렇게 일로와. 너네는 아주 불구덩이 속에서 뒤지는 거야 이렇게들. 아주 유해동 물레끼 아주 세상에 필요 없는 개라꺼. 너네 뒤졌다 이렇게 바로 파이. 야하! 이거 제일 큰 거 있죠? 자 요거 바로 구워볼게요. 오 잘 타는데? 냄새는 뭐 나쁘지 않아요. 오 후야. 자 요렇게 구운 거는 여기 한 팬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다 탔네. 자 그럼 여러분 지포로 굽는 꿀팁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곳에다 이렇게 지지면은 바로 타버리기 때문에 요렇게 돌리면 돼요. 잘 말아...
죄송해요. 자, 그럼 이렇게 싹 다 구워버렸으면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너네 이제 내 입에서 뒤지는 거야. 이 개력이 유해동 물레기 황소국이 올챙이 내게야. 자, 그럼 아까 생으로 한번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요거 한번 그냥 다 탔네. 바로 먹어볼게요. 추배를. 오, 여러분 먹으면서 라이브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탔다. 쓰고 그냥 탄 물질 너무 탔는데 입에. 네! 아 여러분, 아 방금 먹은 건 여러분 너무 타가지고요. 지금 이에 꼈나? 누렇다. 아 여러분, 방금 먹은 거는 너무 타가지고요. 조금 덜 탄 것만 찾아서 먹어요. 방금 탄 건 그냥 석탄이었어요. 오케이 여러분, 자 요거 있죠, 요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흰 색깔 따다다다. 이게 뭐냐면은 황소개구리 올챙이 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리기도 했고 이 뼈가 씹을 때 그냥 똑똑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뭐 생선처럼 가시가 씹힌 느낌이 아니라서 결론이 뭐냐면 그냥 바로 입에 쳐넣을게요. 초베르. 아 이게 탄 게 문제가 아니었네. 와 할 수 있어. 아 뭐야? 뭐야 걸먹? 아 뭐?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결국 삼키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는 탄 맛이 너무 심해서 뱉었고 이번에는 탄 맛이 조금 났는데 그 탄 맛이 조금 나고 그 뒤에는 약간 아까 생으로 먹었던 그 올챙이 약간 비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넘기기 굉장히 역했는데 일단 넘겨서 근데 목에 걸려가지고 또 기침을 솔직히 말해서 맛 자체는 뭐 특별한 게 있진 않고 약간 좀 덜 익은 조개를 씹는 그런 향이 나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가져왔는데 유해동물인데 제 라가리로 다 처리해야죠. 아 참 이거 유튜브를 그만둬야 되나? 너무 양이 많네? 5개, 6개, 4개인 줄 알았는데 6개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거 처먹고 유튜브 평생 할 겁니다. 바로 6마리 초베르! 와, 이빨 다 약간 송장한다. 아! 이거 못해요. 더러운 부분 모자이크도 내주세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석탄 먹는 거 같은 느낌이야. 약간 바람물... 이거요 여러분 내가 먹었던 약간 갯벌 냄새 중에 최고고 탄 것 중에 최고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냥 황소개구리 올챙이는 절대 먹지 마시고 진짜 결론이 뭐냐면 그냥 1등이다. 아!